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이것저것 다 아는 남자, 이한식입니다. 오늘도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새참. 배가 좀 출출하네. 그래서 약혼을 캐서, 먹어보려고요. 제가, 새참을 싸우는데, 약혼 믿고 새참을 안 싸웠습니다. 그러면, 약혼을 먹기 전에, 효능,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모르고 드시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알고 드시면, 우리 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혼 효능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뇨 예방. 두 번째는 다이어트. 세 번째는 뼈 건강. 네 번째는 장 기능 개선. 이 장이 튼튼해지려면 좋은 먹잇감이 들어가야 장 속에 유익한 균들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장 기능 개선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심혈관. 여러분 이제 심혈관 하죠. 심혈관이 잘못되면 동맥경화 또는 고혈압으로 또 발전되면 또 당뇨가 오고 뭐가 옵니까? 중풍이 오게 되죠. 그런 질환을 예방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 이제 청력강화. 참이 청력강화는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데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 테론이라 분비를 억제시켜서 정자 수를 증가를 시켜줍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인 수치보다 적은 사람 있잖아요. 약혼을 섭취하면 정상적으로 수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은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은 약간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혼을 캐면서 살아있는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캐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약혼이 농사가 잘 됐어요. 몇 개를 이제 심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키가 제 키만큼 자랐어요. 벌레도 잘안 먹고요. 약혼은 또 잎도 차로 마셔도 되고요. 말려서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약혼은 좀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욱더 맛나죠. 숙성도 시켜서 겨울에 드시면 더 맞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캐볼게요. 이제 요게 이제 약혼입니다. 요게 이제 약혼입니다. 약혼. 그러면 제가, 우와! 이윽!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한번 보십시오. 우와! 봐봐요. 농사가 이리 잘 됐네요. 와. 부러졌어요. 너무 커서. 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거 한번 봐봐요. 와.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놈을 한번 깎아서, 살아있는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장갑으로 딱 털고요. 깎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와, 농사가 무지개 잘 됐어요. 제가 이거 물비를 좀 줬거든요. 물비로
확실히 그 물비료가 효과가 나타나네요. 이 와, 끝내줍니다. 아마 이런 먹방은 없을거죠. 살아있는 먹방.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와, 잘 꺾이죠.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깎았어요. 깎았는데 여기다 이제 열어 두고요. 그러면 제가 컵을 몇 개 갖고 왔어요. 여러분은 색깔을 어떤 색깔을 좋아하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저는 이 하늘색 비슷한 게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거 물 먹는 컵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드시는 술인데요. 예. 제가 야생화를 몇 개 따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화를 몇 개 따왔어요. 이렇게요. 천천히 먹으려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요. 그러면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저 약간 보시죠. 여기 엄청 떨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버릇 앞에서 이렇게 흙이 좀 묻어 있네요. 국화향이. 아, 제가 이거 밭에 와도 참 신선노름 합니다. 신선노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요. 인생 있잖아요. 아무렇게 사는 것보다 재밌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시하고 뭐 아무리 좋은 시가 있어도 그 실천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남한테 배려하고 그러면 또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인생살이를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글귀를 읽어도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순간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와, 날씨가 덥네요. 잠바를 벗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아이고, 더워요. 더운데, 이게.